어르신들은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생활로 인해 우울증이나 비슷한 증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미술활동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취미활동과 담소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 전시 현장을 강서 국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가양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4년부터 어르신들의 우울 예방 프로그램 꽃보다 내 인생을 진행해 왔습니다. 70세, 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무료하시고 지루하시면서 우울해하셨는데 우울예방미술활동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또 자신들에게 몰랐던 큰 재능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하는 귀한 활동이 되었습니다.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그림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KBS 스포츠 월드 티타임 갤러리에서는 꽃보다 내 인생 작품전도 개막했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며 그리신 그림들을 전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작품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번 전시회는 6분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우연히 작품들을 본 티타임 갤러리 큐레이터 변선희 씨와 그 지인들이 뜻을 모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 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그림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고맙습니다. 꽃보다 내 인생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작품은 매년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우울증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그림을 그리며 어르신들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번 작품전을 통해 성취감도 느끼며 2020년 한 해도 어르신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강소가 되길 기대합니다. 강서 국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.